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신 아버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은 저주가 삼켜서 사람이 살 수가 없지만은 하늘의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로서 멸시천대 받고 사탄들에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셨나이다. 이 모두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희생양이 되셨는데 우리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준비도 안 하고 애굽의 길에서 마치 모세 백성이 60만 명이 죽듯이 오늘 기독교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나이다. 이 밤에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갈 길이 성령밖에 없사오니 어려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핍박받고 욕먹어도 밟혀도 가야 되겠사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는 이 확실한 비밀 확실히 믿고 갈 수 있도록 대장부 믿음을 주시사 아버지 원하시는 6천년 만에 땅에서 구속받은 천익은 열매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만 짚읍시다. 하나님 편에 볼 때요, 이 본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일생가 부르죠? 우리 자격 없어요. 가사가 안 맞아, 우리한테.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인도한테 따라간다. 거짓말 안 따라갑니다. 두 명 맞다고, 두 명만. 모세가 예수인데요, 홍해 걷는 사람은 300만인데, 요단강 두 명만 건너갔어요. 그게 우리 거울이에요. 성가 한번 부르지 마세요. 응? 가사도 모르고 부르면 하나님 듣지도 않아. 목만 아프지. 그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사 갈래같이 입이 없어요. 입이 있으면 못 겁니다. 잉? 입이 있으면 셋이도 못 가요. 그 이 사건이 언제냐?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사건인데 이 사건의 목적은 우리를 보고 우리 보고 복받아 가라고 이 말씀 미리 이 종말을 고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응? 그렇게 위에서 하나님 선택하면요, 입이 없어요. 말 안 해. 뭘 받아 들었다 안 하고. 안 택하면요, 뱀이 와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교단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근데 예표 때 다 떨어지고, 나 혼자만 남았다니, 지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 말씀의 빛을 보고, 신비 세계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 봐도 뚝뚝 떨어져요. 왜냐? 불택하면 떨어져, 불택. 선택은 안 떨어져. 하나님 역사 인간이 몰라요. 감도 못 잡아요. 자, 여기 이제,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헤어져 안 해야 돼요. 답이, 하면 죽어. 안 해도 죽어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외칠 때, 예레미야 왕따가 돼요. 우리 신대만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결혼하지 마세요 하면요, 저 미친놈 당장 발로 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 믿어요. 택한 사람만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그럼 바벨론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장가 간 아들 넣으면, 가정이 몰살당해. 예? 그럼 바벨론 가서 종 살아야 되고, 자유가 없고, 식민지인데,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잖아. 그 하나 가지 말래. 이미 갖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5개월 때. 5개월 때 예언 다시 할 때, 이, 기독교인 중에서 새 시대에 갈 사람은 결혼 안 합니다. 이 말씀 듣고
격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시대 가서 아들 딸 많이 놓지요. 이 땅에 아들 놓을 딸 결혼할 시간도 없고 5개월 증거 마치고 하루로 가는데 언제 결혼해서 애 낳겠어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사정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사정 몰라요? 자신도 몰라 누군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서 15장 봅시다. 15장에서 하나님 화가 잔뜩 났는데요. 화가 안 풀려요. 하나님 화를 풀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탈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종입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400년 정도 종사하고 나올 때에 모세가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 폐역에서 막 악을 행할 때 모세는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론 왕국 와서는 모세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딱 차이가지고. 사무엘 누굽니까? 사무엘. 대선지인데요.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질문합시다. 여호와여.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맞춰봐. 누가 오면 돼? 예수님 오면 된다 했어요? 그럼 찾아봐. 31장. 31장 31절을 봐요. 자, 이제 이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늘에 구원자 예수가 오셔야 돼요. 왜? 땅에는 못하기 때문에. 예? 땅에서는 못합니다. 땅에 한다면 예수 안 와도 되지요. 그럼 쳐다다부터 줄줄이 쓰러지는데 뭘 하겠습니까? 찾았어요? 그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 율법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히브리 7장 8장 보면 첫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가 셋째 붙어서 도성인신 그게 양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 예수 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을 세울 때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출애굽기에서 예언 예표적인 포면적인 모세 유월절이 예수의 새 언약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 보세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르죠. 모세의 새 언약은 모세의 유월절은 강야에서 죽었어요. 홍해 건너왔는데 그런데 그때 모세의 역사가 예수의 그림자인데 양의 피는 안 된다 이게요.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예수 피가 붙어야 천국 가고 구원이 오지.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럼 여러분 누구 부인이요? 예수님 부인이죠.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남편이죠.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미리 구약에 모세가 보여줬단 말이죠. 모세가 예수란 말이요. 모세가 예수라는 것을 성경 신명기 몇 장 있어요? 네? 학생이 그래. 18장! 15절이지. 예? 모세가 예수란 말이요. 나도 아까도 선지가 오신데 그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안 믿어봐도 예수 믿는 거요.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일도요. 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에 믿음 줘야 되죠. 모세를 따라가는 제자는 그 사촌도 형제 많잖아요. 응? 아론도 안 믿어요. 미리암도 안 믿어요. 응? 그 출애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요. 애굽 400년 아브라함의 언약 다 살고 나왔어요. 근데 약속 따와서 복을 받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딱 시험에 빠져가지고. 강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마귀는 강야가 제 집입니다. 마태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갔지요. 무슨 강야입니까?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이제 먹었지, 마태 4장. 유대 강야? 무슨 강야? 유대 강야. 마귀는 강야의 주인이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된 종입니다. 예?
제사장에서 아들 태어났어요. 모세 아버지 이름 뭐요? 내가 어떻게 남 아버지 알아? 또 잊어먹었지? 아니 진짜 아 가만있어 봐. 모세 아버지 안 손 들어봐요. 모세 아버지 누구야? 어, 한 사람뿐이다. 몽둥이 가자, 몽둥이 가자. 몽둥이 빠져야 돼. 응? 아니 이게 성령이 캄캄해. 성이 아가야. 그래서 몰라? 어, 아무람. 나는 뭐 해가 좀 오지라서 아부람. 그 엄마는 누구 엄마는? 엄마는 성은 요시야. 요게벳이야? 이제 생각나요? 근데 40년 애급에 학문 배웠어. 왜? 지도자가 되려면 글 알아야 되죠. 그다 신학을 또 40년 했어. 미대한 골짜기 가서 몇 살이요? 80세. 그 명령하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끌고 홍해 건너와서요. 근데 100살 됐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100살 된 할아버지가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형님과 누나가 박수쳐야지. 아, 내 동생 저 근력 좋다. 100살이 장가했다고 박수했는데 박수를 고사하고 막 잡아 죽인다. 응? 네가 말이야 율법 받고 인도자인데 장가가 왜 장가냐? 그래도 장가 떠도 새까만 96살 장가느냐? 집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어요. 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종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장가 보낼 때는 일가친척이 잔치를 해줘야 되지. 왜 악담하고 왜 반대하냐 이 말이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미리암과 뭐 됐어요? 어? 동생이 장가 간데 반대하다가 문이 됐다니까요. 이게 우리 거울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게 종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입만 열면 영락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입을 안 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춤을 췄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러니까로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응? 이런 설교 남은 하지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는 뜻이 있어 보내고 일하러 보냈는데 종에 가는 길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럼 물어봐서 여러분 예수와 무슨 관계요? 여러분이 목자요? 예수가 목자요? 예수가 목자야? 네. 여러분이 목자 아니고? 아니에요. 양이야? 네. 그 목자가 따라간 목자가 인도하면 따라가야 되죠. 네. 그 얌얌얌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응? 얌얌얌얌얌얌얌얌 그래 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거 양도 제대로 못해. 무슨 양이 말이 많어? 양은 목자가 인도하면 가면 되고 가만히서 먹을 거 주는데 뭐 쓰다 타다 뭐 많다 작다 무슨 애기 고개가 막 그래도 그게 양이요? 염소지. 그래서 모세 백성이 염소가 돼서 강자다 죽은 거요. 몇 명 남았어요? 두 명 남은 거. 우리 교인들은 뭐 13, 14천요. 세 개 다 오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 그 숫자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안 될 사람 많을 것 같아. 13, 14 안 될 사람 많을 것 같아. 왜? 얼굴이 틀렸어. 얼굴이 다 써있어. 수족자들 100% 못 믿어.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벌써. 모세를 100% 못 믿어. 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이 대신 보낸 거예요. 재림료 써야 되는데 못 오니까 이 재단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장 몇 개 보고 도장. 도장! 수륩바벳은 뭐가 있어요? 도장이 있어 사망이 있어? 도장. 도장만 봐도 알까? 도장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사람이 뭐 까꿀 기댕든지 도장 보고 하는 거 도장 보고. 예? 웃지도 않네. 도장이 보여요? 그럼 솔로몬도 어?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 도장 가졌다고요. 도장 줬지. 자객에서 줬어요. 주고 싶어 줬어요. 예? 주고 싶어. 그 여러분이 자객에서 예수 믿어 선택받고 믿어. 그 선택이요. 그 주변에 불신자 많죠. 북방 공산당했죠. 똑같은 사람이요. 다 아담 후손이요. 근데 그건 왜 무신론이야? 하나님 버렸어. 우리 택해서 야곱이란 말이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 양된기 만족합니까? 그러면 목자가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좋다. 어 이거 몇 건 지냈어요? 몇 건? 한다민! 거짓말 하는 왜 거짓말해? 안 지나고 왜 전화통화냐? 이 심각한 문제 지금요. 베드로 단체가 바울 단체가
사생활 다 집어던지고 복음 전세에서 목숨 바쳐거나 가서 천국 복음 생각 우리 여기까지 복음 왔단 말이요. 그 우리 보답해야 되지요. 예? 아, 보답해야 되지요. 그게 안전하면 우리가 심판받아요. 응?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바쁜데 안 할까요? 해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다시 연애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은 들림 못 받아요. 들림 받을래요? 올라가고 싶어? 그럼 우리 신랑이 뭘 했어? 다시 하라. 그 참 예수님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픈 마을 그랬으면 좋은데 분명히 하라는 거야. 증거 마치라는 거야. 만나 주겠다고. 예? 그럼 세원약이 얼마나 좋은가 답을 써놨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예수 오기 전 600년 전입니다. 예? 예레미야는 2600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올 때는요. 예레미야 그 시간이 600년. 600년 후에 예수 올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새 언약 올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예레미야 백성 유대민족이 안 믿어요. 100% 안 믿어요. 예?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 성경은요. 성신이 와야 믿지요. 귀신이 역사하면 불신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마음 천국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예수가 비치더라요. 피로 발라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새 언약 피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부인 못해요. 그게 천국을 아주 굳혀놔서 예수 이름은 새 언약은 천국 보내는 것이지요. 새 시대가 아니에요. 새 시대는 예레미야서 다 먹고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피력이 꽉 찼고 선악과 흐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6천년 동안 940억이 죽은 거예요. 죄값도 사망이죠. 선악과로 몸이 죽어요. 예? 여러분 지금 죄는 예수가 새 언약으로 다 씻어버렸어요. 단번에. 그게 여러분 속에 선악과 뿌리가 있어서 자꾸 잡속 돋아나 그 뿌리를 뽑아야 이 몸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세일창조로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요. 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누가 그들의 죄를 사해?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죄를 유대 집의 죄를 새 언약으로 씻어버리고 내가 안 본다. 그게 야곱은 구약 야곱이 아니고 마태복음 영적 야곱이가 예수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죄를 걸머지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성신 주시고 성신이 넘어서 팔짱같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절대 구원을 못 이루어요. 자, 구원이 믿음으로 옵니까 행함으로 옵니까? 응? 믿음으로 못하지요. 행할 수 없지요. 이미 선악과 먹어놨다. 쟤는 자꾸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인간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인자가 왔단 말이죠. 뭐 하라고? 새로운 언약으로. 그래서 와서 뭐 한다 했어요? 그들의 죄를 싹 제한다. 그렇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랴. 그 새 언약만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굴러댕기도 하나님은 죄로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예수가 한번 저주받아 버렸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우리 죄가 그로 넘어가서 우리는 고백만 합니다. 고백만. 저야 또 넘어졌어? 뭐 하루 100번도 더 넘어지죠. 그 주님 대응기도 하겠어요.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그 민수기 23장에 발람에도 여행을 했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허물 피해 보여 안 보여?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연대 정했죠. 그 무슨 연대입니까? 그 창세기 15장에 400년이 뭘 준다는 겁니까? 400년에서 뭘 준다는 겁니까? 하늘 천국이요 땅의 천국이요. 모리아산이죠. 그 언약을 이뤘는데 응? 모세가 이뤘잖아요. 그 이룬 사실 바울이 율법의 선생인데 예수 만나고 율법과 은혜를 변론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서 14권인데 그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모세가 왔다 안 된다 했지요. 하나님이 사무엘 안 된다 했지요. 그 누가 오면 되느냐? 누가 오면은. 그게 솔로몬 성전이 430년 에스겔 4장 5장 있죠. 그 끝날 때가 수르바벨 왔다요. 수르바벨 봐도 해결 안 됐다 얘기예요. 그 말라기도 문 닫았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400년이 예수가 와서 유월절을 끝냈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봐요. 갈라디아 3장 이 구원론은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또 율법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댈 자격도 없고 손댄다고 이룰 수도 없고요. 이 성경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 일하지 우리는 종놈으로 불려왔다고요. 그럼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래도 예수 종이다. 응? 내가 이래도 예수 종이다. 응? 따라요. 내가 이래도 예수님이 택한 종이다. 그러니까로 종놈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예? 종놈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갈라디아 3장 찾았어요. 그러면은 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자,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어요. 선물로.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다 했어요. 근데 백성은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제 바울이가 율법의 선생이요 전문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가마리아 문화생이지 로마 시민까지 바리새교인 유대인이 또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야 성질이 급하고 예? 사울왕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야. 바울도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신경질이 많아. 하를 많이 내. 그런 사람이 율법에 안 왔으니까 바울 앞에 쩌쩌면요. 율법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잡아 죽으러 간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대단하죠? 열심히 대단하죠? 거기서 예수님 보니까 그놈 쓸만해. 그놈을 은혜로 잡아 돌리면 내 종이 돼. 그래서 다메섹에 만난 거예요. 돌아왔죠? 그래서 입에서 이 나온 거예요. 전혀 몰랐던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몰란 사울이가 저 바울이가 돼가지고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미쳤다는 거야. 귀신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 잡혀갔을 때 바울이 변명이 아그리파 왕에게 왕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내가 매맞고 피파음 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라 이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전도하느냐? 너 전도하면 죽이니마. 그렇죠? 지옥이죠? 그래, 지옥 가서. 바울의 전도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예? 그, 지금은 다시 연 시대에 수르바벨 다시 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천년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면 만난 사람 많어. 예? 많지요? 기독교 거의 다 천년 동안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죽으면 편해, 천국 가지만은. 한란에 빠져 죽으면은 불가불 갔다 올 때가 있을까? 형무소 천년을 살고 와야 돼. 거기 베드로 전서 3장에 노아 때 갔다 이 말이요. 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게 예레미야 당시는 율법입니다. 율법 시대에 예레미야 예언해도요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도 모르고요. 그냥 예레미야도 몰라요. 받아만 놓고 기록한 거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바벨론에 70년 잡혀가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가 400년 약속을 받고 애굽에 들어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죠? 생대 처음부터 들어갔다. 몇 살 갔어요? 뭐? 80? 너무 높았다. 좀 낮춰봐. 70몇 살인데 진짜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 통 안 보내? 통독도 안 하는가 봐. 아브라함이 애기부터 갔다 나이 몇 살 했고요? 75이야. 응? 그래 100살에 아들 낳았어 안 낳았어? 그 몇 년 후에 낳았어? 25년이죠. 응? 그러면 이삭이가 60에 장가 갔지요. 40에 장가 가서 야곱을 낳았지요. 60에. 야곱은 애굽에 몇 살에 갔어요? 응? 하하, 다 내 죄다. 130. 그러면 25 더하기 60 더하기 130은 215. 맞아요? 아브라함 400년 이루는데 215년은 야곱이 가서 이민 가서 이제 거기서 체류 기간이 또 215년. 그래서 430년이요. 예? 내가 내 주 다 써줄게. 전부 복사해서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는데 연대 공부를. 응? 그러면 갈라디아 3장 보아요. 11절에 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저주요. 예? 근데 하나도 못 지키니 다 저주 백성이 됐어요. 그 어떻게 풀려나느냐? 율법에서 나오는 길이 예수밖에는 없네 그거요. 응? 그래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돼야 못 돼요. 구원받아 못 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아 못 받아? 그 행함 말하지 마요. 누가 뭘 했다 했다 하지 마요. 니도 똑같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함으로 받으면요, 예수 올 필요 없어. 근데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죽었다 이게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준다고. 율법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몇 장 있어요? 아, 4장 15조 8장에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잖아요. 그게 소망장이지. 소망장에 로마서 몇 장이요? 8장이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 예언했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딱 선을 그었어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당시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600 후에 예수가 와서 피로 샀다 이게요. 이를 향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가 누구 저주요? 예수가 죄 지었어요? 죄 없어요. 그 우리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그 예수님 말 잘 듣죠 지금? 고분고분? 즐겁게? 사랑하지요? 요즘 따로 살아 이혼해서? 딴방 거치야? 예수가 사랑 빠이고 여러분 금방이야? 예? 그런 것 같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염증이 나요? 권태기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 신명이 몇 장 몇 장인가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몇 번 물어봤는데? 몇 장? 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이가 젊잖아. 어? 나는 80이 돼도 기억하는데 안 먹어서 그래? 어? 신명이 21장 23절이요. 무조건 나무에 달리면요 예수야. 예? 보통 사람 나무에 안 돼. 총 쏴가지고 돌 때려 죽이지. 스테반 돌을 때려 죽였어. 아무나 나무에 다는 게 아니에요. 응? 큰 죄인만 나무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것을 죽어도 그냥 죽지 나무에 안 달려 죽여. 죽여줄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구원론에 대해서 만대를 정해놨어요. 여러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고. 나도 수리밥 해보자고. 천만의 말씀. 수리밥이 어떤 사명인데 사람이 끼어듭니까? 와도 안 돼요. 그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이 벙어리가 돼야 돼요.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뭐 쓰다 달다 뭐 안 된다 된다 하면요. 가! 쫓아내버려. 그래서 위태인들 다 쫓겨난 거예요. 예수 보고 뭐요? 귀신들을 미치고 귀신 잘 쫓아내네. 독사의 새끼다. 네가 귀신이다. 자기를 몰라, 자기를. 자기를 알면요, 제 덩어리인데, 어떻게 여수 앞에 입이 열립니까? 모세 앞에 입이 열려.
어디 고라당들이 다단감 아베람이 모세를 비방합니까? 누구라고? 응? 누구라고? 누구 앞에서 누구라고 비방해? 그래서 세일로 땅에 묻어버렸어. 민수기 16장에 세일. 여기 세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바울이 큰 비밀 알았어요. 사랑, 예수 사랑을 만났단 말이야. 담배세계에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럴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노마에가 선교에서 왕권 받았다고요. 여러분 북진할 때요. 이런 모양은 못 가요. 힘들어 갈 수도 없고 갔기도 싫고. 격동을 받아야 목숨 걸어야 가지요. 응? 아이고 전도도 못하게 무슨 북진해. 예? 아니,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북진하라케? 그거 갖다 놓고 뭐 망신 나갈라고? 목숨 내바쳐야 되지. 그 식당 상관 함부로 부르지 마요. 하나님께 드리니 뭐 거짓말이요. 안 들을 것 들었다고 하나님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 뭐 주여 맡아 다스리사. 맡으려 하니까 도망가는데 어떻게 맡아? 맡아서 일시키게 일도 하고 도망가는데 그 성가 부를 때요. 좀 침착하게 묵상하면서 이 내가 부를 수 있나? 이 가사가 내한테 맞나? 안 맞으면요. 부르지 마세요. 자기 찬송 부르세요. 이거 틀려버렸어. 이 성가가 내 입에서 이 내 사상과 말씀이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요. 그 동료의 동료. 애들 동료 부르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표에 100개 교회 있는데요. 세일교회가. 그 사람도 세일생을 불러요. 하나님 안 받아. 왜냐면 순의 역사를 별매 몇 개 해도 그 하나님 야 네가 순이야? 예표지. 너 예표지? 너 이내 부활 믿지? 부르지 마. 심판이요. 순은 순은 빨별만 부르는 거요. 예표가 순인데. 이거 알면요. 여러분 세계 중의 중앙재단 그의 기둥인데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응? 기둥은 한 구원자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기둥이요. 응? 한 구원자 뜯어먹어? 기둥이? 응? 그럼 기둥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그런 사람 기둥 쓰겠대, 누가? 응? 목숨 바치고, 생애를 바치고, 악강은 없어야 기둥이지. 응? 그 바울은 예수의 기둥이 됐다니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는데, 그러면 14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로요 못 속에 생겼어요. 아주 인간 폐물인데 율법을 갖춰주고 죄를 알려줬어요. 아, 어깨가 무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예수가 왔다는 말이요. 그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져주고 은혜를 주니까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 못해요. 왜? 폐역이 꽉 차서 회개가 안 나와. 그 성령이 와서 찔러. 야 회개 회개 회개. 그래서 사도행 2장 3장 보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어요. 성령이 마지막 와요. 성령 세례. 성령이 지배해야 회개도 나오고요. 내 잘못 깨닫지요. 성령 떠나면요. 내가 잘못이 없다. 다 잘했어. 따라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한번 해봐요. 나는 잘못이 없더라. 이유는 성신 없다 그렇다. 성신하면 만 가지가 내 죄악이야. 머리털 같은 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입만 열면 아무개 집사 죄졌다. 아무개 집사 죄졌다. 그거 기억도 좋아. 응?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일총기야. 그게 선화가 질이요. 예? 성경은 다 까먹어, 듣고는. 그런데 인간의 단점 한번 딱 지키면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 한번 섭섭한 마귀 들으면요. 30년 가도 풀리잖아. 감지 먹고 풀작하면요. 먹을 때 단데 내려가면 또 그래. 막걸리 친구는요. 싸웠잖아요. 그냥 한잔하자. 그러면요. 그 악수하고 또 웃고 지내요. 그게 불신자가 훨씬 낫다니까. 예? 14절 하면 틀리면요. 절대 인사 안 해. 무슨 감정인지 몰라. 죄덩어리가 인사를 안 해. 그 은혜 못 받아 그래. 은혜 받으면요.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데 인사하는 사람은요. 마귀야. 너 마귀 손들어 봐요. 여기 교인들 중에 인사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누군가. 왜 자꾸 피하려고 그래. 예?
그럼 인사 하는 사람 손도 봐. 나한테 한다. 나 누구든지 만나면 안다 한다. 손만 잘 든다 그래도. 인사 따라하면서 더러워서 못할 때 더러워서 니는 얼마나 깨끗한데 사람이 더럽냐. 제가 더럽지. 그 여신 말하세요. 사람 죽이라서 죄 죽이라서 죄를 죽인다 죄를. 사람은 아살이지. 그래요. 여러분 쌀떡에 쥐가 들었어요. 그럼 쌀떡을 깨야 돼요. 쥐를 잡아야 돼. 예수는 마귀 잡지요.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가 기가 막혀. 여기 사도행에 나와, 아브라함 사도행에 나와, 여기 본문에요. 응?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 뜨고 야곱 뜨고 많잖아. 응? 20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예수는 2000년 사이인데 많은 자손이 족보를 맡아 일장에. 근데 이 씨는 누구냐 할 때 예수란 말이야. 알았어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왔다 말았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우리가 해결 못해가지고 첫 아담부터 4천년 죄에게 죽어버렸어. 죄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 예수가 죄를 땅에 묻도록 일어나니까 부활하니까 택한 사람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담도 어떻게 구원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가인을 왜 구원 못 받아요? 양이 없어. 곡식으로 예배했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하지요? 피로 샀지요? 그 피로서 말씀을 순종하지요? 그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돼. 내 말이 나오면 안 돼. 성경을 배운 대로 말씀만 나와야 돼. 알았어요?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기를 무시해버려야 돼.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 나는 죽었다. 예수님만 내가 사용, 예수님이 날 쓰면 된다. 예수님이 나 몸을 쓰면 난 구원받았다. 그, 내가 내 몸을 사용, 주장하면요. 율법의 사람 죽어버립니다. 그 예수는, 원수를 사랑해래. 때려 죽이래. 어디에 원수는 막 칼로 찌려 죽이겠죠. 응? 그런 성향 찾으면 5천만 원 줍니다. 응? 예? 원수를 죽이라는 그 성경 자도만 돈 준다니까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거 죽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뭐 하나님 뭘 믿어 거짓말이지. 요한일서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사랑해. 거짓말이지. 아, 성령님께서 다 써놨잖아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 했죠? 많지만은 우에서는 자손 안에 우에서 보좌에서 땅의 자손은 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이삭도 모델이고 모세도 모델이고 다윗도 모델이고 솔로몬도 모델이야. 마귀 못 이겨요. 마귀길 아브라함의 씨는 어디 있다고요? 땅의 하늘에. 하늘에 믿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록 주면서 증거 맞춰? 증거 맞추고 있어요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받지도 않아요. 욕만 해요. 그렇게 상해 커지지. 여러분 태포도요. 오디오 태포도 녹음한 게 많아요. 계시록 설교. 그 전도해요. 안 들으면요. 떡을 하나 사가지고 붙여줘 이렇게. 아, 떡 사가지고. 그것도 전도비요. 그러면 떡 벌려고 받아갈 거 아니에요. 뭔지 한번 받아보자. 떡을 주냐 하면 이상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계시다 나오면요. 오, 예수 계시 나오네. 어떻게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응? 예를 들고 받을 때만 받고 말끔 말끔하면요 누가 받아가겠어? 종농같이 업대절하면서 빌고 줘야 되지. 예?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이고 아니까 못하겠다. 예수도 아니까 왔다 그렇게 했다. 죄인 죄를 걸머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스럽게 매맞고 춤배웠고 돌 던지고. 응?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죠. 풍척 없소. 좀 생기셔도 근사하면 믿을 텐데, 아주 찌그러져가지고, 홀딱 늙어 빠져가지고, 서른 살인데, 50살 보이고, 어? 또 산다는 것도, 거지집에, 갑오집에 차서 밥 얻어먹고, 노숙자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대장에 그리 가시니, 우리 쫄병도 가야 되지요. 밟아요, 밟아. 지렁이를 밟히는 거야. 많이 밟히면요, 상이 많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그 네 씨가 대적의 문어는 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아 네 씨가 대적 문어도 그 씨가 누군데 예수라요. 이삭이 아니요.
신학이요, 신학. 전학이요. 그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가 율법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은 창세기 몇 자리 했죠? 문 좀 떠봐요. 창세기 몇 장에서 연대를 정했어요? 15장 몇 절? 13절. 430년 나와요? 성경 있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럼 아브라함은 400년을 받았는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모세의 403년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은 안 사는 손들어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12장 40절. 똑같은 역사요.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브라함부터 400년 후에 모세가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 세 번, 430년이. 아브라함 400년, 그 모세 끝났죠? 솔로몬도 잡혀가서 430년 술을 밟았죠? 또 문 닫고 예수가 문으로 와가지고 430년 만에 십자가에 유월절 양이 됐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연대가 성실했다. 그 말이요. 새 시대 가는 길이 복잡해. 응?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안 믿을까봐. 응? 430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아브라함 율법이죠. 언약이죠. 할례 언약. 모세도 언약이죠. 그런데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는 실물이고 이면적이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표면적인데 똑같은 거예요. 사진과 실물. 구약은 사진이고 우리는 신약은 예수 실물이고 그런 저 율법은 무엇이냐. 결론합니다. 율법과 예수는 달라요. 예? 행함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아 하지 마세요. 행할 수가 없고요. 행해지지도 않고 그 자기를 높여서 나는 다 행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나 예언을 우리 힘으로 한다면요. 예수님이 안 왔어도 돼. 도와줄 거 없어요. 예? 우리가 다 한다면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믿어야 되죠? 근데 믿다부터 뭐 무슨 탈이 나서 또 자꾸 입을 열려 여섯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예? 그럼 제 어느 사람 이 땅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말하면 안 되잖아. 죄인은. 죄인이 말하면 죽잖아. 그래서 모세 때 죽었잖아. 모세 욕한 사람들. 예? 그럼 지금 예수 욕하면 죽지요? 예? 그럼 기독교 예수 버리고 따부시셨는데 죽잖아 다. 자 율법이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죄를 지리켜주는 거예요. 율법이 개미인 것은 죄도 뭔지 몰라요. 죄 통에 빠져서 왜 빠졌노 그래. 이 세상 사람은 무슨 통에 빠졌어요? 죄 통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줬어요. 이런 죄 때문에 빠졌다.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즉시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그 예수님이 구원의 줄로 딱 던져서 예수 이름이 뭐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름이 뭐라고? 예수. 히브리 말로는 뭐요? 임마누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예? 우리나라 말로는 내 임금 예수 내 신랑 내 주여. 예? 영어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구원자. 또 그분이 보낸 종은 마엘살 하스바스 수르밥의 인 머리또 다림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입을 열면 입이 썩어. 따라가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여러분 모세의 역사 하나님 책임져 안 줘? 예? 아니, 대답해. 답답 못하겠네. 아니, 모세의 역사를 하나님 책임져 안 줘? 졌기 때문에 반석을 두 번 쳐도 그분은 시체에 들어갔지. 그게 사랑이지요. 예? 여러분도 100% 순종 못해요. 실수가 투성이야. 그래도 증거 맞추면 그냥 때려 부숴가지고 권세 데려간다는 거예요, 소막질에. 그분이 창조주인데, 뭐 창조주가 뭐, 우리가요, 하나님께 깨끗하면요, 남남이요. 아주 되게, 예? 더러워지고 막, 양재기 갖다 깨져가지고 구멍이 나야. 그분이 녹아서 다시 만들어 데려가는데, 그게
창조 사랑이요. 응? 하나님이 에덴 만들 때 망할 줄 알아 몰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으면 왜 만들어? 왜 만들어? 하지 말지. 아담이 썩어 저주받는 거 왜 만들어? 뭐 주려고? 사랑 주려고. 그리 하나님 빛이 나지. 하나님 사랑이 크게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의 사랑을 설면요. 영생, 영원 무궁에 같이 살면 좋다, 좋다 그랬지. 응? 여러분 지금 집에 좋다 소리나? 좋다, 좋다. 화장실이 좋다. 안방도 좋다. 안 나오죠? 살맛 없어? 못 살아? 그렇게 새 시대에 무궁생하면 좋다. 그래서 할렐루야 부르고 살아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왔다 이 말이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요 원수가 없어졌어. 다 사랑스러워. 예? 원수가 오른밤을 닥치면 어떡하겠지 예수님이? 왼밤도 돌리대라?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원수가 내 밤을 쳤어. 이쪽도 때려달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마태복음 다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 아 진짜 없습니까? 그렇게 미워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미운 사람 없어요? 나 안 미워? 고맙네. 나 안 믿다고? 다 미워한데 안 믿어? 다 날 미워해요. 마귀들은요. 나를 미워하면 마귀요. 한마디로 예수 미워하면 사탄이요. 예? 근데 예수가 뭐 겉으로 볼 때 풍채가 없고 흠모 할만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손깎이 받아야 돼. 거지 대장이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나타났게. 누가 듣는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예수님 그러지 말고 막 얼굴이 막 햇볕같이 핸섬으로 막 미남으로 와가지고 막 전당 얼마나 많이 듣겠어? 그럼 발속에 차지해서 거지들 못 오잖아. 거지들이. 응? 그 예수님 거지를 그 내비를 맞춰 거지 쪽에 맞춰가지고 예수의 그 행위가 가부 고아들 불쌍한 사람하고 상대했지. 유명한 사람은 예수를 안 따라와요. 왜? 위신이 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를 낮에 가서요 밤에 찾아갔어요. 이유가 그 유대 가는데 국회의원인데 낮에 왜 못 찾아가? 사람들 보잖아. 주변 사람들이 아 니고데모 국회 예수 만날 것 같으면 그만 최신이 떨쳐서 국회도 못해. 그렇게 살금살금 사람 없을 때 밤에 가서 선생님, 네? 선생님 예수님이 들어와 올 줄 알았다. 너 유대 간언이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간다고. 네? 처음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 율법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내가 예수지 두 번 나야 돼. 두 번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만 물과 성령으로 내가 왔으니까 내 피를 믿고 하나님 말씀 물이고 성령이 이제 내 보내줄 거야. 그래 내가 천국 간다고.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중년인데 50살인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똑똑하다. 따라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보러 내가 너보고 거듭난 거 이상의 말 물어볼게. 바람이 부냐? 예, 요즘 가을바람 불어요. 어디서 와서 들어가냐? 몰라요. 성령으로 남산 커바 같아. 잔소리 말어. 야 모세가 강야에 뱀 들었어? 예, 나도 뱀이야. 날 믿어. 모세 때 뱀 보고 살아났지요? 불뱀 때리는 사람들. 예수 찾아보면 살아. 이상해. 예수만 보면 제가 걸로 가버려. 유월절이요 그것이. 그 니고도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예?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가는 한 사람 딱 예수님 선택받고 왔더라고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봐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400년이 예수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요. 예? 사건이 예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라. 그런 저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2000년 제일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400년이 예수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세 번 431을 졌다고요. 아브라함, 모세까지, 솔로몬, 수르부베까지, 예수님 말라기자 문 닫고 400년 지나서 십자가까지와 433번 지나갔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 회복이 연속되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야 되지. 예수 없이 모세가 와도 하나님 못 들어. 하나님 예루살렘 살려줘요. 솔로몬 재진 거 살려줘요. 안 돼. 그 다음에 그게 율법이 다섯 건이죠. 율법도 하나님은 율법이 나서서 야단쳐도 하나님 안 들어. 그 다음에 선지자가 16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요. 사무엘 와서 하나님 이 백성 제 용서해줘요 하면 하나님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당신이 신이 말했어. 안식의 주인은 예수니 예수 새 언약까지 기다려. 그게 마태복음을 주님 오셨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올까지 있을 것이나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약해서 못 지켜요. 그게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그 행위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위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행위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 사람은 손대면 안 돼요. 그 남의 죄 간섭하면 어때요? 안 돼. 예? 남의 잘못 찾아서도 얼마 내놔라. 돈 받아먹으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의 잘못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돈 가져라고. 안 하면 신문 내다가 맞고 다들 죽어도 몇백만 원씩.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지금 사기꾼들이. 남의 비위 뒤쫓아가지고 공갈치거든.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고. 그 너는 죄 안 지었나? 다 지었으면 똑같은데 왜 그래? 그게 뭐냐? 사탄이란 말이요. 성령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남의 잘못을 덮어줘 버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애기 있어요? 애기 없어? 애기 길러보기 길러봤어? 애기 똥 싸면 어떡해? 어이, 광고해야 되지. 집집마다 쌌다, 쌌다. 그 아침마다 똥 광고 하는 거 똥 광고? 그게 그 부모가 제대로 된 거요. 모자라는 거요. 한참 모자라지. 팔푼이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못 딱 들어도 죄졌다. 죄졌다. 그게 잘하며 짐승이요. 에? 짐승이지. 그게 뱀계통이지.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요. 왜 속고 삽니까? 왜 물증한 날에 마귀 종합니까? 예수 종 못하면서. 성령 제대로 믿어요. 예?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 그 율법 왜 줬는데? 예수 만나러 가라고. 몽학선생이라고. 예? 그 율법이 좋지요. 그 율법 모르면 예수 몰라요. 율법 때문에 예수 왔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뒤에 봐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거스린 게 아니고 예수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도 율법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서 기쁨이 없어. 율법을 지키도 못하는데 남에게 지키라고. 야, 내가 율법 지켜. 너 율법 안 지켰어?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풀렸어, 이것이. 아, 답을 찾았어요. 율법의 답은 뭐요? 예수. 430년 답은 뭐요? 예수. 여러분 문제는 누가 답을 줬어요? 예수가 답을 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식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문제거든. 지금 시험했거든요. 모두 시험에 빠졌어요. 갈팡질팡 하는데. 시험을 이기면요. 구의사가 탁 들어, 빛이 드러나. 내 머리에 구의사 성해져. 구의사가 무슨, 연중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동방의 빛이요. 이 구의사 빛이 나가야 세계 살아요. 그럼 구의사 일꾼이 빛이 없으면 가짜잖아. 응? 말씀 무장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죄를 낱낱이 갖춰놨어요. 그게 예수 아니면 풀려날 수가 없어. 죄가 딱 붙잡아가지고.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인데 우리를 딱 쇠사슬 묶어놨어요.
다 우리 묶여서 율법이 묶여서. 그래서 지금 단번에 쇠사슬을 쫙 풀고는 자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의 율법. 그 갈라디아 5장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자유로운 게 진리가 늘 자유한다. 진리. 예수가 진리요. 자유 받았어요? 자유는요, 억압을 안 받는 거요. 뭘 봐도요, 아, 그렇지. 웃어. 뭘 들어도, 어, 그렇지. 대꾸라네, 대꾸를. 왜? 자유거든. 어? 내가 자유받아도 저 사람도 자유받으면 되잖아. 그러게 여기, 제, 바울이 증거는 율법 증거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따진다니까요, 죄를. 따지면 죽지, 우리가요. 그 당신이 제 죽었는데 뭘 따져? 제 값을 내놨는데. 여러분, 제 빚 졌지요? 죽어야 빚을 갚어. 그 안 죽고 갚을 길이 있어. 왜? 형님이 찾아왔어. 부자 형님이. 우리 보고 얼마 졌는데, 뭐 수도 없이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 백지 슈퍼 있죠? 백지 슈퍼. 백지 슈퍼? 혹시 백지 슈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백지 슈퍼. 얼마나 똑똑한 거 보자. 아, 은행에 백지 슈퍼 있다니까요. 어? 그, 니 마음도 써버려, 여기다가. 500억. 그, 500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수표를 주면서, 니 얼마 줬는데, 물이 들어간 지인데요. 그, 백지수파리, 니 마음도 써버려. 제약 전체, 이거 하면 제가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이 수표 한 장에 넘어갔다고.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뭐 수표 줄 줄 알아? 당신 몸에 제 짐을 졌는데. 그래서 보세요. 율법으로, 자, 율법은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율법이죠?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그때까지 갇혔다. 그 예수가 올 때까지 갇혀놨는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풀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몽학선생이 뭐요? 어? 이 몽자가 무슨 몽자요? 애기, 어린아이, 어릴 몽자. 율법은 그렇게 무서워도 하나님 볼 때는 애기다, 유치원이다. 그 유치원에 가서 나부의 아내가 배우잖아. 초등에 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는 초등학교다. 유대인들은 지금 몽학선생 밑에서요. 예수는 몰라요. 율법은 양자와 토요일 안식이 지키지.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니까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 이제 율법이 죽었어요. 행위가 죽었어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를 따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식구들이요. 단점 말하지 마요. 예? 남편이 뭐 밥을 늦게 먹었다. 아, 참 밥도 힘들었다. 거의 부치지, 부치지, 칭찬해야지. 무슨 밥을 한 시간씩 먹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또, 남편이 밥을 5천만 다 먹으면, 하, 딱 대기, 변경 부르세요. 그래도, 참, 남편 최고라고 칭찬해야 되죠. 자꾸, 까부시지 말라고, 기분 나빠. 예? 네? 그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뽑아보면요. 사사건 그 말이 많아. 찔러. 자꾸 고통을 줘. 그 남편이 가출해버렸어. 못 살아. 여러분도 예수님 우리 남편인데 예수님 자꾸 따지면요 하나님 예수님 떠나버려 그 가부 돼서 가부 신랑 없으면 가부잖아 응? 가부 될 거요 유부녀 될 거요 예수가 신랑은 유부녀야 그 신랑 잘 지켜요 응? 신랑을 좋게 하고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신랑이 하라면 하고 하지만 하지 말고 신랑이 남의 짓을 덮어주라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 율법이 커, 사랑이 커. 그럼 아가서 8장에 사랑이 강해, 죽음이 강해. 알 건 다 하면서 그 왜 사랑은 안 줘요? 사랑도 맞다 끝나는데. 그 사랑이시군 우리 마음에 불을 주소서. 그것도 참 권친다. 사랑이시군 나의 마음에 우리나 나나 똑같이. 그 우리가 본인이지 사랑받을 사람이지. 응? 그 남에게 안 주고 내게 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졌는데요. 믿음이 뭐냐? 몽학 선생 이 안에 있었는 걸 꺼집어내 가지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여. 합해서요? 완전 합해서요? 저기 붙었었어요? 그 떨어지면 아파요? 예수 떨어지면 아파요? 저 붙으면 아프지. 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옷인데 구원이 옷이란 말이요. 그 창세기 3장에 아담도 가죽 옷 입었죠? 그게 예수의 양의 가죽이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죠? 땅에는 못 살아. 왜? 땅에 저주받아서 쫓겨나 죽었으니까. 그럼 천국은 간다고. 예수가 성신 보내서. 예? 자, 이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바울이가 이 엄한 율법 밑에 살다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복음은요, 완전한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혀요. 자꾸 남을 간섭하고 남을 괴롭혀. 그 율법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도 타락이 되면, 시험에 빠지면요, 율법을 가는 거예요. 자꾸 행위 문제를 붙여, 행위 문제를.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지, 행위로 구원 안 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족한 행위를 주님 십자가 벌 다 받았어요. 우리가 손으로 짓잖아요. 그 예수님 손바닥 못 박아서. 머리통으로 죄 짓지? 머리통으로? 그거 가시관 썼어. 마음으로 죄 짓지? 창을 찔렸어. 발로 죄 짓지? 못 박았어. 우리가 행한 모든 이 육체 사지가, 이 팔각이 말이요. 머리에서 발까지, 오장육부, 전부가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 몸에다가 다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대신 죽었나? 예, 율법 맞췄어요. 다 이뤘어요. 알았다. 그러면 율법 휘장 따지려버리지. 끝나버리지. 예? 그 율법은 행인데 행위를 따지지 말라고요. 따져도 안 돼요. 보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무장시켜. 성령의 예사로. 그 성령의 꿀 가요. 이게 고집불통이야. 뭐 하도 몇 번 넘어져. 그 성령이 탄식해. 그럼 이제 밤 자고 새벽에 가서 회개해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새벽에도 생긴 거예요. 베드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달기 꼭꼭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 새벽에 회개해야 되지요. 새벽에 못하면요, 회개 못합니다. 첫 시간에, 아침 첫 시간에 내가 하루 종일 뭐 잘못했는고. 남의 잘못 찾지 말고 내 잘못 찾아요. 졸지 말고. 그 졸은 사람은 잘못 못 찾아서 조는 거예요. 그 본문 가봐요. 자, 장가 가지 말라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바보들 잡으는데 장가를 왜 가느냐? 허수고잖아. 그냥 잡혀가면 죽으면 되는데 뭘 장가 가서 애 놓고 죽느냐?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 초상집에.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16장 5절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자와 긍휼은 예수예요. 예수가 이제 600년이 올 건데 그때까지는 안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모세가 와도 나 기도 안 받아 못 들어. 그런데 예수가 보낸 모세야. 예수는 사무엘이야. 그런데 예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이요. 예?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게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사업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게 보여진 게 율법이에요. 모세 사촌들이 죽었어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왜? 끼어들었어요. 예수님 이래. 예수를 팔면 돼야 안 돼요. 예수가 돈덩어리요? 예? 장사하려고 예수를. 아나니아 사피라가 부부지요. 졸다가 팍 꼬부라 죽었다니까요. 왜 자기 밭을 받쳐놓고 또 절반 감춰? 일단 받쳤으면 받친 것이지 왜 도둑질해?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린 몸이지요. 찾아가면 죽어요. 일단 받치면 받친 것이지. 찾아갈 거요? 언제 찾아가려고? 5개월 때?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십장성과 가사도 부른 사람 손들어 봐요. 난 불렀다. 난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손 못 두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다. 집집마다 다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초상치고 누가 문상 갑니까? 다 죽었는데 그께로 아예 가지 말고 안 접하가도록 해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 예루살렘 거리가 넓은데요. 한 명만 찾아와 공의 진리를 찾는 사람 찾아오면 내가 용서한다 해요. 그런데 5장 1절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요? 예? 한 명도 없지요? 그 무슨 뜻이냐? 공의 인자는 예수란 말이요. 예수가 보좌했지 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요. 그렇게 31장 세언이야 그때 오더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언서가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가 와서 예언을 이루었어요. 성령도로 나시고 성령도로 세언약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도 다 쏘실 때 이 말씀을 들린 말 사람은 다 세언하고 만나자. 이 13만 8천만 천당 갈 사람은 예레미야 몰라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짧은 보면 천당 가고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하는 사람은 세수 왕권인데 너나 나는 아무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택하셔 주는 것이지. 응? 그래서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 종이죠. 마귀 통치받은요 악마의 악마. 교회 악마가 많다니까요. 유태인들 독사의 새끼 악마요. 그들이 예수를 왕을 만든 거요. 잡아 죽여가지고. 예? 여러분도 13만 4천이 왕이죠. 우리 동역자들이 죽여요. 우리 북진하면요. 예수님보다 타락한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 떠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어야 돼요. 그럼 8절은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일반적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집이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부자가 먼저 잡혀갔어요. 노숙자만 조금 남았어요. 예? 불쌍하지요? 이 지구 종말에 한국교회도 11일 안에 이렇게 되고 세계교회가 5개월에 이렇게 돼 절반 잡혀가요. 22억이 세계 기독교면 10억이 잡혀가야 돼. 푸틴에게. 그래서 후삼년 아니면요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포 안 받으면 며칠 뒤 죽인다 계속 살 길이 없어요. 그 지금 살 길이 뭐냐? 세언약 제일로 창조받고 하늘로 가는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10절은요, 현재는 포로가 되지만은, 25장 보니, 70년 마치면 수르바벨 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약 종말에도 수르바벨, 신약 종말도 수르바벨, 수르바벨이 머리돌인데요, 예수님 종이요. 수르바벨 모르면요, 죽는 게 편해요. 응? 그 수르바벨을 같이 갈 거요, 발로 찰 거요. 같이 간다고? 그거 믿어도 돼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 난 사람은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하기 때문에. 난 내 자신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선화가 있어요. 언제 변덕쟁인지 몰라. 자기 안 맞으면 딴 생각 먹어버려. 여러분, 다윗이가 왜 냉아리가 됐어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사울은 기름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사람이요. 밤낮 다윗을 죽이러 찾아다니. 3,000명 군대 가지고. 그 찾아서 못 찾았어요. 아, 구라놓고도 못 찾아. 아들랑 굴에 숨었는데 다윗이가. 사울이 거기 뒤를 보러 다 뒤가. 뭐, 대변 받는지 소변 받는지 하여튼 뭐, 들어가서 굴에. 근데 다윗의 용장이 가카. 명령만 내렸어요. 단칼에 싹! 목자를 깨요. 그 다윗이가 야, 그래도 기름 부은 종이야 이놈아. 그 하나님이 목을 치지 내가 치면 치지. 그렇게 옷자락만 좀 잘라봐봐. 옷자락 잘랐죠? 그 사울이 바보 같은 게 다윗이 속에 든 못 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응? 여러분들 눈이 어두우면 못 봐요. 눈이 밝아야 보지. 그래 허허 간다.
그 저기 갔을 때, 500m 갔을 때, 다윗이, 왕이요, 왕이요, 어? 다윗의 손 아니야? 니가 다윗이냐? 이게 뭡니까? 어? 내 옷자락이 왜 니 손에 갔냐? 아이고, 내가 참 나쁜 놈이다. 너는 나를 살렸구나. 나는 너를 죽이러 갔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금방 회개했는데, 5초도 안 돼서 또 돌아가서 지금 좋아해. 자, 잡아, 잡아. 불태자는 회개가 없어요. 느끼긴 느껴. 그 회개가 안 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있습니까? 성령 역사 하고 있어요? 남의 잘못 안 보여요? 보이면 사탄이야. 성령은 덮어놨어. 네? 성령은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예수는 율법을 덮었다. 율법의 죄가 막 오는데 예수가 덮어버렸다, 한 번에. 생명 잘라서 피로. 그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려면은 예수 닮아져야 되지. 그러면, 결혼하지 마. 소상집 가지 마. 잔치집 가지 마. 지금은 가지만은, 한란 터지면 말이야. 한란 터지면은, 못 간다, 이 말이요.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리하게 외치면요 이치가 안 맞아 왜 결혼 못하게 하지? 멀쩡한 날에 저 사람이 너무 망칠 작정인가? 우리 아들딸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빨리 시집 가서 딸라야 되는데 응? 왜 못 가게 하지? 하나님 말씀이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며 그렇게 아담부터 계속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생기라고 만든 사람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과 금송아지 바꿔 치겠다고요. 다른 신들을 쫓아서 다른 신이 뱀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 마귀는 벌써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선악과가 날 때부터 죄를 가져 나왔어요. 그래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뱀 새끼들이요. 그래 예수님 유대인 보고 뭐 이렇게 무슨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 예수님 거짓말 못하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서실 때 무슨 자식이요? 독사 자식이요. 그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독사 자식 아니요? 천하가 먹었으니까 뽑기 전에는 뽑으면은 하나님 자녀였지만 그 법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요. 그런데 육은 죽잖아. 죄값으로. 그 육을 데려가려면은 원죄를 뽑아야 돼. 그것이 새일 창조로 뽑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영혼권, 새일은 육체권. 새일이 좋다. 그 새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늘로 가려면요. 다른 신은 뭐요? 예뱀이요, 마귀 사탄.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이게 누가, 유대민족 중에, 유다 왕국에 누가 다른 신을 섬겨? 1번이 솔로몬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타락해. 네? 그게 율법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으면요. 목숨 바쳐.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일곱 명이 와야 여러분 원죄가 사라지고 증거 맞춰 들리나지요. 여러분 자서로는요. 자신은 공동목회하고 바빠. 죽기 바쁘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뜯어 건져야 되지.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일곱 명의 역사지요. 그 우리 성가에 모세같이 쓰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복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모세가 실수도 있고 모세가 노인이 장가 가서 말씀 보냈는데 가정이 문제인데 모세같이 쓰겠다는 거 우리도요. 그 왜 그러냐? 사탄이는 계속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모세야 너 부인 죽었잖아. 장가 가봐. 그 남자가 장가 가는 게 뭐 죄입니까? 아, 부인 없으면 장가 가잖아요. 그 솔로몬이 가서 마귀 가냐? 결혼해, 결혼해. 네가 최고니까 누가 막을 사람 없어. 그 가다 보니 몇 번 가세요? 네? 700번. 정식이야. 700번도 모시랬는데. 아따,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다. 여자 700명이 모시랬는데. 그것도 더불어 몇 명을? 말이 막혔잖아. 대답하라니요. 300명을. 그 700 더하기 300은 2000이지. 1000인가? 그런 성향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 저렇지? 저게 거울인데 나는
나는 어떤 거? 솔로몬을 봐, 네 자신이다. 그것도 모르고도 남 비판한다. 따라합시다. 장가를 처먹은 놈이 한 번 간 사람 보고 네 왜 장가 갔냐고 할 수 있어요? 창피스럽게. 여러분, 이 거울은 왜 봅니까? 그 잘난 얼굴 왜 아침마다 봐? 응? 아, 드림을 다 먹고 하면 되겠네. 뭘 봐, 복귀를 벗고. 자기를 잘 아잖아. 그래도 눈곱 닦고, 그리고, 바르고, 이렇게, 여기도 바르고. 그 왜 그래? 누구 본대? 습관이 습관. 어린애들도 이거 보고 그려요. 저 엄마 보고, 엄마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그것도 갖춰준다, 또 이렇게 그려. 근데 성경은 우리 거울이요, 이게. 이 성경 보니까 내가 보여. 어, 아담이 되다. 어, 아담, 죄 짓다. 아, 솔로몬이 나다. 어, 다윗이가 날세. 모세가 날세. 그거 봐야 되는 거요. 응? 불쌍한 사람. 응? 여러분, 이 말씀 아무나 못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사탄이가 귀를 딱 막아서, 야, 갚으려. 듣지 마. 그래 가는 거요. 여러분은 원수가 없잖아요.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용서 못한데, 죽어도 못한데, 내가 물어봤지. 그 누구하고 원수가 지는데, 요렇게 됐대, 요렇게. 이 사람이 남편인데, 이 사람이 아내야. 원수가 돼가지고,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러니까, 오지 마. 또 왔네, 또. 몇 번 왔더라, 또. 오지 마, 이렇게 했대. 교회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못할 바에는 오지 마. 자리만 차지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 계세요, 집에? 누가 제일 원수인데? 여러분, 속지 말고요. 영한테 속지 말고요. 원수를 떡 사주면요. 업어준다고. 알도 못하고. 응? 원수가 주려면 밥을 주래, 죽을 주래. 밥을 줘. 헐벗은 옷도 사주고. 응?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도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응?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다른 신을 믿어가지고 바벨론 잡혀가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두 번 이동해. 400년 때문에 애굽에 갔다 와. 솔로몬 성전 또 바벨론 들어가. 유다는 특별 사명인데 70년 마치는 수르바벨 돌아요. 근데 예수님도 유월절 때문에 400년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올 때는 우리 한국 유다는 출바벨론이기 때문에 70년. 그 에스겔 사장에는 12 지파 볼 때는 유다는 40년. 그 10 지파는 390년. 390 더하기 40은 430년. 야곱의 12 지파가 전부 포로 생활이 430년. 그래서 유다가 돌아올 때가 536년이죠. 응? 그 40 더하면 얼마요? 576년이죠. 에스겔 두 번째로 앞서가서 10일 있다가 40년 된 것이 576년이 되는 거죠. 연대가 따지면 그래. 그 구약을 지나가는 연대고, 지금 연대는 예수님 연대요.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예수가 막 요한복음 10장에 문 열어와서 열고,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집어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고맙죠? 그 구약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게 세일 창조입니다. 31장 22절에 세언약은 애굽에서 400년 나왔어요. 이제 남은 곳은 70년 바벨론이 이 세 번 이 70년 바벨론을 세 번 말씀했어요. 여기 16장 14절 했고요. 또 23장 8절에 두 번째, 그다음 31장 8절에 세 번째. 애굽에서 나온 거 끝났다. 유월절로 남은 건 초막절이니까 출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자 애굽은 어디요? 남방이요, 북방이요? 남방이지. 바벨론은 북방이죠. 그 북방에 감옥에서 찍을 거였죠. 1장 13절에 오늘 러시아가 북방이요. 지금 오바마가 IS를 공세하러 다 준비되는데 오바마 명령만 기다려. 미국 대전
추락하면요, 막 때리는 거야. 중동에 때려. 그 삼사지대식이요. 예? 그 내년에는 분명히, 예, 우리가 주님이 11하단 이렇게 같아. 준비 다 됐으니까, 예? 중동이요, 아담의 선악과로 골마 터져가지고, 6000년 참았는데, 이제는 고름을 짜야 돼, 이제. 짜내고 수술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 새하늘 새 땅으로.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뭐냐? 수륩바벨 기구고요. 에스라 1장, 예? 에스라 1장, 느헤미야. 에스라 돌아왔어요. 수륩바벨 돌아왔어요. 예? 에스라 두 번째, 스가랴 느헤미야 세 번째, 성전 성곽 지었죠? 그게 우리 교회 모델이요. 응?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응?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자, 그러면 바벨론은 몽둥이인데, 바벨론을 다 쓰면 꺾어 버려질 거 아니요? 그럼 누가 오느냐? 고레스가 와, 고레스. 다리오. 응? 그래서 그들을 낙계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부르다가 그들을 모든 상가 모든 작은 상가 아멜에서 사랑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아까 응?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무근의 시체로 내 땅에 더럽히며 이 바벨론의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그 미운 무근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세우고 막 잡아먹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화가 난단 말이요. 야, 조금만 괴롭혀. 그래도 내 백성이야. 근데 무차별로 괴롭히거든. 그 70년 만에 베사살 목 잘라버렸어. 그 다니엘 6장 5장에 있어요. 메네메네 대가로 발신. 하나님 만들 정했다고요. 이 지구가 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 나와요. 아수르 나와. 바벨론, 메디바다, 헬라, 노마, 소련. 계시록 소련. 노마서 신약시대는 노마시대. 그래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란 날의 피난처시여. 자, 구약도 신약도 한란 날의 피난처는 여호와입니다.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려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 참신, 예레미야의 신, 수륩바벨의 신, 그 외에는 마귀요. 응? 기록한 말씀 넘어가면 다 사탄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루살렘 세 번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4년에 다니엘 1차 갔죠. 1차 606년에 그럼 에스겔 598년에 2차 갔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번에 588년에 세 번 들어간다고요.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세 번 잡혀갔다 70년 차면요 하나님이 벼락같이 나타나서 준비된 종이 있어요. 고래에서 다리요. 야, 칼차 들어가. 바벨론 수문역 와서 베사삼 1,000명 술 먹고 취한 거 목 잘라버렸어. 그래서 고레스 시대가 됐어요. 나 고레스는 명령하노라. 수륩바벨 올라갈 집지요. 거기 에스라 1장이요. 알았어요? 거기 학교에서 가라서요. 그래서 주님 초막절 때 재림할 때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지가 74년 9.24에서 내일 모레가 40주년이죠. 40주년. 40년 됐다. 40년요. 요즘 온 사람 뭔지 모르지만은 나는 40년 전에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라서를. 예? 맛이 푹 들었어요. 묵은김치 아니 묵은김치. 나 입만 열면 구의사만 나와. 누구 못 막아. 막을 수가 없어. 예? 구의사 잔뼈가 굵었어. 응? 베드로는 응? 예수를 3년 믿고 끄덕거리다 혼자 갔지만은 우리는 40년 지금 이 말씀을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역사는 말씀이 역사지 사람은 허수아비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입이 칼같이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원수가 소멸하고 세계 통일하고 중앙재단 구원자로서 많은 변경에 기둥을 세워서 주님을 때 열매 맺게 해서 데려간단 말이죠. 이게 스가랴 사장의 순금등대 신으로 되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 마치 말씀드렸습니다. 28장입니다. 이 성경은요, 다 성취된 것입니다. 두고 보자가 아니고, 만대를 정할 때 벌써 새 시대 다 건설해 놨어요. 그건 우리 데려가는 길이에요. 그럼 따라가는 주제에 머리를 숙이고 눈 감고 예예 해야 되지. 자꾸 살피고 뭐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럼 안 돼요. 눈 감아요. 예? 성경만 보지 성경에는 눈 뜨지 말라고요. 그게 28장 약속이에요. 이 성경 약속서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네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셔서 새로 창조하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시고 영생복락 살잡고 하셨나이다. 깨닫게 주시옵소서.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하셨는데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되겠나이까? 모세 때에 60만 대중이 입을 열다가 썩었는데 예수님 뒤에 유대인들이 말을 마하다 썩었는데 주님 재림 때 오늘 교회가 세일을 구하고 계시록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반대하는데 어떻게 살겠나이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입을 찢을 때까지 하나님 있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말씀만 읽고 듣고 따라가는 겸손한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결혼도 하지 말라 잔치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라는 것은 임박을 하려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자기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지 말라고 반대하다가 다 북방칼에 망하고 말았나이다. 주여 구약은 우리 교훈이니 교훈을 잘 받고 우리는 들림 않은 종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다섯 손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감 바치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 보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